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동영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지역에 있는 배드민턴장인데 콘테너로 운반한다고 해서 왔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콘테너가 하나 있죠. 지금 사람들 저기 왼쪽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콘테너가 있고 여기 왼쪽에 일구 땅을 일구고 있는데 저곳에서 이제 콘테이너를 옮겨 놓을 것 같아요. 딱 봐도. 근데 여기가 지금 비탈길입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일단 여기다 내려놓고 현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테이너는 36 콘테이너 4.5톤 지게차가 들기 딱 좋은 콘테이너인데요. 자, 지금 제가 내려가서 보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열심히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이거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이제 이 지게차 작업할 수 있도록 차들을 치워주긴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한번 제가 그림으로 간략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콘테너예요. 이 콘테너를 이곳에다가 옮길 거예요, 빨간 쪽으로. 근데 이 옆에서 보면은 콘테너 놓는 자리는 이렇게 평평하고 이 지게차가 거기에 딱 놓으려면 이렇게 비탈진 곳이거든요. 엄청 비탈이 심합니다. 이곳에서 콘테이너를 들게 되면은 콘테이너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죠.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지게차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오른쪽으로 콘테이너와 함께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게차 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게차는 여기 이 평평한 곳에서 이 콘테이너를 이렇게 놓고 최대한 하여튼 여기 최대한 여기 빠지지 않는 곳, 지게차 기울지 않는 곳에서 멈춰서 콘테이너를 내려놓고 여기다 내려놓고 이 콘테이너를 뭐 밀 수 있으면 이쪽을 좀 밀어보면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밀 경우 콘테이너가 또 파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단순히 콘테이너 하나, 여기에 있던 콘테이너를 일로 옮기는 거. 그냥 위에서 봤을 땐 평범하지만, 이렇게 현실을 봤을 때는 지형이 엄청난 비탈길이에요. 자, 지게차는 콘테이너를 그 원하는 곳에다 놓기 위해서는 지게차가 센터가 여기 잡혀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지게차가 오른쪽으로 기울죠? 여기서는 지게차 작업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계속 볼까요? 아, 약간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은 충분히 해드렸죠? 이게 지금 지게차가 지금 저 아래 보면은 사람들이 서 있죠. 거기까지 이제 지게차가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서는 지게차가 콘테이너를 내려놓고 발을 뺄 수가 없어요. 자, 일단은 어쨌거나 콘테이너를 가지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콘테이너 안에 이제 이런 곳 비탈길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1차 비탈길을 내려가야 돼요. 그때 이제 안에 있는 물건이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떨어져서 깨질 수 있는 물건은 전부 바닥에 내려놓거나 밖으로 꺼내 놓으셔야 돼요.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은 제가 보장을 못 해드리죠. 안에 뭐 컴퓨터라든가 또는 시계 같은 거 있죠. 잘 깨지죠. 자,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위에 실외기가 잘 매달려 있는 제가 지금 가서 확인을 한 겁니다. 무게는 뭐 적당한 무게예요. 그리고 후진으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자, 일단은 한번 들고 1차 비탈길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탈길을 조금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평평한 곳에서 뒤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내려놔야 되거든요. 지금 컨테이너는 바닥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형이 좋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자, 차도 이제 곳곳에 주차되어 있고 조심조심해서 내려가야 되죠. 이제 이렇게 운반할 때는 지게발, 자동발을 좌우로 벌리거나 바짝 찝어갖고 이 지게발에서 컨테이너가 안 빠지게 해주는 게 좋죠. 이 컨테이너는 아무래도 부피가 크잖아요. 부피가 커서 제가 안 보이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밑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요. 뭐 높이 들었을 때 전깃줄이 걸린다던가 또는 저런 그 보강토 있는 곳 축대에 걸릴 수 있고 다 이제 여러 사람들의 눈이 필요하죠. 제가 볼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수평을 잡고 내려가야죠. 자, 오른쪽에도 차가 있고 왼쪽에도 차가 있고 1차 비탈을 내려갑니다. 조심조심 위에 나무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무도 있고 지금 여기 비탈이 지금 이렇게 동영상만 봐서는 비탈이 세게 보이지 않는데 꽤센 비탈이거든요. 굉장히 비탈이 심해갖고선 뭐 몇도라고 말씀드릴 순 없어요. 오른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 각도를 보시면 나오죠. 각도가 이 정도 각도. 그죠? 이 정도 각도니까 약한 각도가 아니죠. 더군다나 물건을 들고요. 자, 이제 여기서 1차로 이 왼쪽으로 들어가, 이 뒤로 후진할 거예요. 후진해요. 여기는 지금 평지입니다. 저 평지기 때문에 후진을 하면 될것 같아요. 최대한 붙을 수 있는 데까지. 지금 왜냐면 그 뒤쪽에 그 맨홀이 있어요. 그라우팅이라 그러는데 스틸 그라우팅인데 꽤큰게 있어 갖고 지게차가 밟았을 때 찌그러질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오른 이쪽으로 갈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가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더 가게 되면은 지게차가 아까 그림처럼 콘테너가 이렇게 되겠죠? 지게차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지게발도 못 빼고 또 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상태에서 평지, 지금 수평이죠? 지금 여기는 수평이고 지금 이 정도 각도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게차는 여기 좀 서갖고선 여기다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이제 이쪽 가서 이제 조금 밀어줄까 지금 생각 중인데 뭐안 되면 뭐안 되는 거죠. 더 이상 할수 없는 거. 오른쪽은 지금 더 내려가면 지게차가 안 되죠. 발을 못 빼요. 지금도 약간 이게 이제 수평이 안 맞아갖고 발이 잘안 빠지고 있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수평이 맞았으니까 발이 빠집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엄청난 비탈이죠? 이 정도. 원래 이게 콘테이너가 여기까지 들어가려면은 지게차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선 작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엄청난 비탈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이거 눈으로 봤을 때도 이거 이렇게 생겨서 이 정도. 각도가 이러면 이게 몇 도나 되겠습니까? 엄청난 각도죠? 이것을 똑바로 올라오기도 힘든데 옆으로 쓰면은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일단 이렇게 놓고, 아직도 이제 원래는 이쪽으로 더 가야 돼요. 콘테이너가 이만큼 더 가야 되는데 이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갈 수가 없어요. 방법은 이제 여기서 밀던지. 그 처음에 저는 이제 여기다 제대로 놓으려면은 지게차 쓰면 안 되고 크레인을 쓰셔라 그랬어요. 크레인. 크레인. 근데 요거 하나 옮기는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지게차는 7만원 아닙니까? 7만원. 사고 없이 끝나면 7만원이고, 사고 나면은 거꾸로 토해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아주 무시무시하죠, 땅이요.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봐도 벌써 이 정도 각도 아닙니까, 이거? 와, 무서워요. 지게차가 콘테이너 여기까지 옮기려면 여기 서야 된다는 얘기인데 방법이 없죠? 자, 이제 여기서 한번 밀 수 있으면은 콘테이너 이리로 한번 밀어볼게요. 밀어지려는지 어떨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닥은 지금 이제 뭘로 고여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요거 타이어. 아주 좋죠. 썩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콘테이너를 밀더라도 지게팔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저 콘테이너가 일부분 파손된다는 거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달라면 뭐 해주는 거죠. 부서져도 괜찮다 그러면은. 자,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콘테이너를 좀 밀게 되면은 콘테이너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거. 자,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밀어달라 그래서 이제 밀러왔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위기를 겪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지게차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아주 힘이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게차가 지게팔을 여기다 넣고선 밀게 되면은 이 콘테이너 무게에 의해서 이게 찌그러집니다. 이게 찌그러져요.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한다 그랬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밀고 들어갈 거예요. 밀고 들어가면서 자리 잡은 다음에 이 타이어를 여기다가 고여놓을 거죠. 자, 한번 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야 뭐 최선을 다해서 하는 중이죠.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서 하는데 뭐 찌그러지는 거야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타이어를 좀 깔아줘야지 지게팔이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놓고 나면 움직일 수가 없죠. 자, 지금 이 콘테이너가 그냥 밀면은 이 기울어져 있어 갖고 망가질 것 같아 갖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다가 타이어를 놓은 거예요. 밀릴 때 이거 찌그러지지 않게요. 이렇게 해서 미는 중인데 얼마나 밀려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더는 밀리지가 않죠. 뒤에가 왜냐면은 땅을 파고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제 타이어를 고이고 지게발을 빼면 되거든요. 지금 지게차가 빠지질 않아요. 지반은 약하고 약간 파고 들어가 있어 갖고 지게팔이 잘 빠지질 않습니다. 지게팔을 빼야 되는데 지금 시급했죠 제가. 이 또 땅이 약하죠. 약해서 지게팔이 빠지질 않아요. 여보죠. 자, 자 보세요. 아, 이것도 지게차가 빠졌습니다. 다행히 빠져나오네요.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잘못하면 지게차가 지금
빠져서 못 나올 뻔했어요. 지게차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게차인데 또 불러야 되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조금 들어주고 저 밑에 고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흙을 높이 채워주는 게 좋죠. 어차피 땅이 지형이 이게 물러요. 무너지는 땅이기 때문에 약간 오른쪽에 이제 컨테이너가 이렇게 났잖아요. 그럼 여기 흙을 더 많이 채워줘도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이게 무너지는 흙이에요. 그래서 자리 잡을 때까지 약간 더 높이 흙을 채워주면 됩니다. 자, 간신히 빠져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게차가 엄청나게 흔들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사히 났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바로 요 맨홀 있죠? 여기 있어갖고 오른쪽으로도 못 간 거예요. 이것도 밟으면은 찌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지게차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거 밟으면은 찌그러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평지고 여기부터는 엄청난 비탈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만 작업을 해서 내려놓고 밀어준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무사히 작업이 끝났습니다. 무사히 끝났는데 좀 굉장히 좀 위험했던 작업이죠. 이렇게 해서 무사히 수평까지 끝나고, 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아, 이게 올해 한 일이 아니고 작년에 한 일이거든요. 그럼 작년에 한 일이었는데 어쨌든 무사히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